71호 가수님은 아 최종 3억인을 받으시면서 아, 아쉽게도 저희와 다음 라운드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아~ 3억인을 받으시면서 아, 아쉽게도 저희와 다음 라운드 아, 안타까운데요. 제가 아, 노래를 조금 더한 선배로서 스튜디오에서 노래하는 것과 무대에서 노래하는 건 에너지가 조금 달라야 돼요. 스튜디오에서는 내가 하는 아주 작은 호흡, 작은 음까지도 다 담아질 수 있지만 이 무대에서는 것은 사실 많은 부분이 잘려나가거든요.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보단 조금 더 그게 커야지 그 자금이 전달돼요.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표현하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대에서 멋있는 모습을 짧은 기간 안에 완성도 있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가 내 녹음 부스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한번 해보는 걸 듣고 싶어서 저는 아주 소심하게 저의 저의 슈퍼 어게인을 저의 슈퍼 어게인을 지금 한번 사용하시겠습니까? 네네네. 감사합니다. 와 드라마인데? 우리 71호 가수님 혹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고나 18개 앨범을 냈다는 게 그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선희 선배님 말씀대로 그 녹음 부스에만 잘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근데 여기 와서도 그래도 18개 했으니까 누군가의 마음에는 들겠지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는데 다 회색일 때 되게 절망스러웠는데 김이나 작사가님의 마음에 너무 부족한데 들 수 있어서 그것 자체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. 기회가 다시 위기가 되지 않게 성장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 마음 아파.